자, 스톱 라이트 6강에 3번 봅시다. 3번 잠깐 두 개만 더 하자. 아, 요거는 뭐냐면 내용 치워요. 그러니까 유리야, 내가 보자. 음악 감상할 때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더 감상이 잘 될 것 같아? 음악만 듣는 게 잘 될 것 같아? 그치? 그 생각 나지, 그치? 근데 그게 미스야. 그게 통념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예시로 들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뮤직비디오가 음악 감상을 해친다. 음악에 대한 감상을 해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왜? 옛날의 음악은 어땠다? 뭘 행해졌다, 주로? 음반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음악은 어떻게 즐겼냐,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즐겼잖아. 그치? 이미 뭐가 포함됐을 때, 원래 음악 자체는 시각적인 포함됐을 때 이런 거. 그게 질문을 주세요. 그건 착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자, 봐봐. 몇몇 좀 주장이 왔어요. 마찬가지로 뒷문장 완전히 왔었는데요. 뭐라고? 바로 음악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지금 미드 부분이기 때문에 디그레이드가 들어가야 돼. 디그레이드 뭐겠니, 이건? 저하시키다. 질적 저하시키다 이런 얘기야. 그 등급을 떨어뜨린다. 업그레이드 안 돼요. 질적 저하가 된다고. 뭐에 의해서? 자, 비주얼. 여기 지금 비주얼이라는 단어가 몇 개 들어가거든. 비주얼하고 비주얼 들어가고 비주얼 들어가고 여기에 또 이제 반대말 어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거 빈칸으로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시각적인 양은 뭐라고? 요소. 동의어 뭐라고? 아까 백 절 똑같아요.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요소에 의해서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몇몇은 주장합니다. 이건 항상 거의 미스야. 이렇게 몇몇이 모아간다는 거의 항상 미스야. 통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근데 보세요. 요 문장 잘 봐. 요 문장 중요한 건 지금 related라는 건 주어가 될 수가 있니, 언니? related. 주어가 될 수가 없지, 그치? 연관된 PP잖아? 주어는 뭐나? 동사가 나왔네? 이게 주어입니다. 토치가 된 거야, 토치가. 그래서 요 PP고, 그래서 이 개념, 이 생각, 데디아의 생각 동격이고 위치 틀리고 이 생각은 그래서 is relate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생각이란 건 지가 연관되는 게 맞잖아.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이 생각은 데디아의 이꼴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비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요 discriticism이 위에 있는 욕을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해도 이러한 비판이 연관된 건 바로 데디아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래 그랬는데. 이 생각이란 뭐냐? 바로 interpretive 뜻이 뭐지? 해석상의 liberty 자유, freedom. 음악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석상의 자유가 restricted 빈칸을 만들어 놓을게요. 바로 제한돼 있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이 비판과 연관된 건데 이런 얘기야. 하고 자, 인데스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야. 인데스 뭐라 그랬니 이거? 내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주어 동사다는 점에서 이 데스 뭐다? 동격 접속사 대시다.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in the sense가 생략됐고, 자, 놀라운 사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요게, 밑에서 확인시켜줘. 이런 게 실제로 있다라고. 어디 나왔니? 여기 있네. 밑에서 확인시켜줘,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in the sense를 집어넣어서 나와.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등장한다라는 거, 다시. 자, 보시면. 자. 듣는 사람의 해석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 생각과 이 비판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점에서 바로 그 노래의 의미가 has been predefined 뜻이 뭐겠니 이건? define이 뭐지? 정의하다. 그죠? pre는 뭐니 이건? 미리 앞서서 뭐다? 예정하다 이런 얘기야. 미리 정하다 이런 얘기야. 노래의 의미가 PP가 맞죠?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해석상의 제한이 되게 된단 말이야. 바로 뭘 통해서 시각, 명사 시각물이에요. 시각물의 사용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가 미리 예정되어 왔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듣는 사람의 해석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바로 위에 나오는 이러한 비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인데프 당연히. 요 대신 위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접속사 동격 대시 필요해요. 왓도 안 된다. 이런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이 주제예요. 그래서. 근데 요 문장 봐봐. 요거 지금 EBS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 이상해 해석. 내가 봤을 땐 졸라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자, 이러한 접근법은 어떠한 접근법을 말하는 거야? 위에 나왔던 어떤 접근법? 어떤 접근법? 음악에서 시각적인 요소는 방해가 된다 라는 접근법을 말한 거야. 이러한 아마 뭐 여러 가지 접근법을 명시한 거. 이러한 접근법들에 있어서 조용한 문제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야 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주제가 돼요. 이러한 접근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세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하게 와서는데요. 어떠냐? 자, 뭐가 문제냐? 뮤직비디오에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들이 이게 주어고, privilege가 이게 뭐냐? privilege. 명사로 특권, 동사로 특권을 부여하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우선시하다는 뜻도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이런 뜻이 맞아. 이렇게 원본에서 특별 취급받아. 이렇게 특별 취급받아 하고, PPP가 뭐니? 특별 취급 받다가 되지. 봐봐. 이러한 접근법들이 있어서 주의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특별 취급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얘기야. 뭐에 비해서? 오버? 바로 청각적인 거를 봐. 청각적인 것에 비해서 뮤직비디오의 시각적인 것들이 특별 취급받는다는 게 주요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뭔가 되게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유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뒤에 나와요. 옛날에 음악이란 건 항상 뭐가 동반됐었다? 시각적인 게 동반됐었다. 음악에서 시각적인 요소는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 취급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이 접근법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위에 나온 거. 위에 나온 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이야. 접근법이란 거는. 뭐가? 위에 있는 거. 방금 얘기한 거잖아. 음악에서 시각물, 뮤직비디오 예시를 들었고, 시각물은, 노래의 정해서 듣는 사람의 해석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것. 요걸 또더 간단히 말하면, 음악에서 뮤직비디오는 음악 감상에 도움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음악에서의 경험을 질적 저하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 안 돼? 뭐가 이해 안 되지? 왜 문제가 있는지 뒤에서 얘기했잖아.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접근법이라고? 이러한 접근법은? 위에 나왔던 거. 다시 무슨 접근법이라고? 음악에 있어서 시각적인 것은 방해가 된다. 라는 관점에서의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 문제가 바로 다음 거가 문제다 이런 얘기야. 뭐가 문제냐? 바로 뮤직비디오에서 시각적인 요소들이 특별 대우받는 게 문제다. 청각적인 것에 비해서. 이해 안 되니? 이해 안 돼? 봐봐. 두 사람이 대화를 해. 야, 뮤직비디오는 너 보지 마. 음악 감상 제대로 못해. A가 그래. 그 B가 반론을 제기해. 왜? 왜안 돼? 그 A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너 이거 보느라 화면 보느라 음악 잘못 들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B가 또 반론 제기해. 야, 너의 접근법은 틀렸어. 왜 틀렸는지 가장 큰 너의 접근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너는 기본적으로 뮤직비디오의 시각적인 요소가 음악에 있어서 청각적인 것보다 되게 특별한 거라고 너는 생각해서 그래. 사실 특별한 게 아니야. 원래 음악은 시각이라는 게 동반됐던 거였어. 이해 안 되니? 돼? 이해되면 된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자, 어로 청각적인 거고, 어로 뜻이 뭐지 이건? 어로 이게 뭐지? 입의, 구술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각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자 그다음 prior to 뜻이 뭐지? 뭐뭐에 이제 뭐뭐에 앞서서. 자, 기술적인 발전과 진보에 앞서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기 전에 음악은 시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in 대신 또 넣었네? 주어가 동사하다는 그 점에서. 마찬가지로 대신 왔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거 리브가 아니라 라이브예요. 라이브 뜻이 뭐니? 라이브? 생생한, 라이브로 하는, 연주가 바로 주요 익스피리언스의 형용사예요. 라이브로 하는 즉석 연주가 주요 경험상의 형태였다는 점에서 시각적이었다. 이런 얘기야. 원래 시각이 동반됐었다. 바로 popular music, 팝송이죠. 대중가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음악에 있어서 라이브로 하는 공연 자체가 주요 경험상의 형태였다는 점에서 음악은 시각적인 거였습니다. 원래가. 다시 말해서 음악은 뭐가 아니다? 음악은 특별 대우받으면, 음악에서 시각적인 건 뭐가 아니다? 특별 취급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너는 지금 특별 취급하고 있잖아.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너는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 뮤직비디오에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거는 원래 옛날부터 음악에 존재하던 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Populous는 뜻이 뭐지? Populous? 사람 인구가 많은. 자, 그 다음 심지어 그 발명에 있어서도 발명이란 레코드 음반, 테이프, 퍼스널, 개인적인 스테레오, 그 뭐라 그럴까? 마이마이, 뭐 소니 이런 거 조금만 차고난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얘는 CD, 컴팩트 디스크, 그러니까 집약된 디스크가 CD, 우리가 말하는 CD예요. 컴팩트 디스크의 발명에 있어서 음악은 항상 has retained, 유지해왔습니다. 관계를, 뭐와의 관계? 아, visual, image,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시각적 이미지와의 관계를 쭉 유지해왔어요. 뭘 통해서? 1, 2, 3번 통해서. 패션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패션을 말해요. 또 미술과 photography, 사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앨범의 커버 아트 같은 거. 그 시각적인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또 그리고 당연하게도 물론 바로 스펙터클 볼거리를 통해서 라이브 공연의 볼거리를 통해서 시각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갔다 이런 얘기야.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음악이라는 건 기술 발전 전에도 그 실제 공연을 통해서 시각적인 게 들어갔었고 기술이 발전한 이후에도 뭐가 들어갔다? 시각적인 것이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뭐다? 음악에서 뮤직비디오, 즉 시각적인 요소는 음악 감상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지 않는다. 왜? 이미 옛날의 음악이라는 건 시각이라는 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대우하는 것이 바로 주요 문제라는 얘기야. 이런 거. 이해되니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우선시 된다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특별 대우 받는다. 이게 원래요. 특별 받는다. 그래서 PP가 돼야 돼. PP. 자, 마지막. 자, 6-4.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유리가 학교 점수를 90점 받았어. 내신을. 그래서 나한테 딱 하고 나서 쌤, 저 90점 받았어 했어. 내가 그게 뭐? 야, 98점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라고 하면 유리는 어떻게 돼? 기분이 다운되고 또 90점 앞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니 없니? 없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어른들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이 감정 조절이나 다른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주의해라. 자, 어려움들이 중요하고 이 어려움이란 아이들이 보통 경험하는 건데 experience도 이 동사입니다. 목적 없어서 불안전함 위치가 생겼던 거예요. 이 나이인지 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치? ing가 동의가 되고. 다루다라는 거 아까 동의했죠. 그죠? 그 대열은 아이들을 받아요. 아이들 본인의 감정을 다룬 데 있어서 아이들이 보통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수일치로 틀리고 동사 자리를 안 된다. 컴파운드가 이게 명사로는 화합물, 혼합물의 뜻이 있고 동사로는 뭔맛을 악화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악화시키다. 그래서 악화됩니다. 뭐에 의해서? 부적절한 성인의 반응에 의해서 악화가 됩니다. 지금 내가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이 주제고. 자, 인맥은 뭐라고 이건? 상상해봐라. 예시를 들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돼서는 안 돼요. 아까 동요했지, 그치? BBP 안 되는 거. 바로 페드로란 A의 예시를 들어요. 페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로 페드로가 선언할 때 그의 자부심을. 뭐 하는데? In having one. 왜 having one이 됐지, 이거? 그렇지. 얘가 원래 워낙 헤드 원인데 지금 선언하는 것보다 그 이전 얘기거든. 근데 그렇다고 이걸 in winning은 틀렸다라고 어법 내기 좀 그런 것 같아. 얘가 먼저라고 딱 확정짓기 힘들거든. 뒤에 뭐 시간상 동사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라든지 뭐 이런 게 주어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in winning이라 해도 먼저 이겨야지 자부심. 아,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기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자부심을 선언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어법 오자 안 만들었고 학교에서 물어봐. 이것도 쌤 이거 in winning 되면 틀려요? 하고 물어봐. 이거 여기서 애매하거든. 이렇게 문제 내기. 왜 애들이 따질 수 있다고. 쌤 이거 지금 이긴 걸 지금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문제 안 만들었어. 쌤한테 묻기. 학교생한테 물어봐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챙기면 돼. 미리. 뭐 이거 그냥 다 맞아 이러면 시험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요건 틀리지. 이 나이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의 자부심을 선언하는데 더 먼저 이긴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기다 보다는 목적이 있으니까는 받다. 더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언어로 맨션 뭐냐면 이건 되게 영예롭게 언급해 줄 만한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순위 안에 뭐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썼다고 해줄 만한 거. 그래서 이걸 선외 가장이래. 선외 가장. 그러니까 경쟁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좀 뭔가 뭐 잘 쓴 거. 그래서 글쓰기 콘테스트에서 선후의 가작을 더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부심을 드러낼 때 페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정해봅시다. 만약에 페드로 선생님이 자 이거 안 되지 뭐 좀 있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면 코멘트와 함께 예를 들어서 awesome 끝내주네 weird excited 이 뭐지? exciting이 안 되는 이유는 흥분을 일으키는 너 정말 흥분을 느끼고 있구나 신나겠구나 이게 맞지 그지? 라고 말할 때 좋은 반응이죠? 페드로의 자부심은 acknowledge의 뜻은 여기서 뭐지? 인정하다. 다시 말해서 뭐라는 것 같다? recognize 이 뜻이란 말이야.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페드로는 받아요. 메시지를 동격입니다. 위치한데요. 바로 feeling proud is okay. feel 느껴지다. 감각동사 부사인데요.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좋다. 괜찮다 라고 느끼게 되는데 얘가 들어간 거 쉽지. 뒤에 이제 반대 안 좋은 반응이든 반면에 만약 선생님이 말한다면 이런 거는 연결은 연결인데 문장 삽입으로도 참 내기 좋거든. 그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자 반면에 만약 선생님이 말한다면 You shouldn't be so boastful가 뭐지? boast 뭐지? 자랑하다. 자랑. boastful 자랑하는. 너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 brag도 자랑하다요. 자랑하지 마 라고 하게 되면 페드로는 배워요. 데디아를 배우는데 바로 자부심과 성취감의 느낌들이 하고 이게 주어기 때문에 이스틀레어 바로 unsuitable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돼요. 흐름상 요게 되면 안 되는 거지. appropriate. 자 그다음 자 이야기 듣는 걸 봐봐. 여기서 이것도 이거 얘 해석 되게 이상하게 났어. 그의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 거 이거 정말 걔가 기분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해석이 이상하고 적어놨어요. Being told는 동명사인데 PP니까는 데디아를 말 듣는 거, 말 당하는 거, 이야기 듣는 걸 말하고 데디아라고 듣는 거 주어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돼요. 뭐라고 듣냐? 접속 대시예요. 그라는 건 페드로죠. 페드로의 감정들이 그의 감정이 are bad 나쁘다라고 이야기 듣는 거. 이 나쁘는 정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옳지 않은. 너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를 지금 bad로 받는 거 이해되니 이거? 기분 나쁘다가 아니야. 너의 감정은 옳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야. 그 페드로의 느낀 감정들이 이게 받는 건 선에 가장 받은 자랑스러운 거, 프라이드를 받는 것이고 그래 그의 감정들이 적절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은 야기시킬 겁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투부정사가 맞죠. 커스텀이 그지? 평가하도록 누구를 다른 어떤 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한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얘도 어떻게 한다? 평가의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지. 동사꾼이죠. 형사 안 되고. 자, 뭐에 대해서 for having experienced them. 그런 자기가 느꼈던 느낌을 더 먼저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것도 더 먼저인데 이것도 for experiencing도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야. 문제를 내기가. 이것도 물어봐. 이게 되는지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그 감정들을 더 먼저 느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뭘 봤기 때문에? 감정들을 봤기 때문에 복수가 돼요. 있으면 안 되고. 자, 요 문장이죠, 이제. 어려운 문장. 저 bad 때문에. 그 다음. 자, because가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들은 보통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때문에, 폭넓은 범위의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this trend, 이러한 경향, 흐름, 어떠한 흐름이나 경향을 말해? 아무 문장 내용이야. 그러면 요약해볼까? 어떤 흐름이나 경향을 말하지? 어떤 경향? 뭔가? 감정이 적절치 않아 라고 이야기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경향이 계속되게 되면 페드로는 come to 동사원형 뜻이 뭐라고? 하게 된다. 그죠? 자, view가 나왔어. A, S, V. view의 뜻은 뭐라고? 보다가 아니라 간주하다. 간주하다. 동의 여러 가지 있었지. We, 이걸 다 한 거야. regard, see, 또 consider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헷갈리기 쉬운 거 view 말고 뭐가 있어 또 think of까지 쓰는 거 그치? 또 look upon이나 look on 전부 다 간주하다는 동사를 쓸 수 있는 거 자 다시 간주하게 돼요 그 자신이 맞지 이제 그가 다른 또 그가 아니라 페드로는 그 자신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부분을 뭐로? 자 보세요 unacceptable이라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왜? 얘는 뭐에 대해 설명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분이 이렇다고 지금 간주하는 거잖아. 요 목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만 요로하다고 간주하다. 그래서 형용사가 된다. 부사 안 되고 흐름상 요게 되면 안 된다. 그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분을 용서받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란 뭘 말하는 것이고 선행과 접받았을 때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거를 이렇게 대신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어디? 이거? 봐봐. 자, 요걸 대답해 봐봐. Considers, considers, 간주한다. 뉴쌤을 as smart야, smartly야. 뭐가 바뀌니? 유리는 간주한다. 뉴쌤을 뭐로,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똑똑하게 간주한다. 이건 동사로 보면 간주하는 행위가 똑똑하다는 얘기야. 유리는 나 똑똑해. 이게 그게 아니지. 누가 어떻다고? 류쌤이 똑똑하다고 얘기잖아. 뭘 설명해? 류를 설명하네. 그러니까 동사 A, S, B에서 요 B는 항상 A에 대한 설명이라고 형용사가 되는 형용사. 똑같은 거야. 이렇게 unacceptable하다고 그 자기의 일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되지? 네. 오케이. 근데 이게 해석은 이게 맞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치? 근데 이제 따져보면 이 목적에 대한 설명이 물론 형용사 자리다.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봐봐. 이런 거를 미리 챙기지 않고 시험 때부터 근데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법들이잖아. 그치? 일반적인 수능 어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만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미리 챙겨야지. 네, 이제 미리 챙기고 고3 돼서 이제 EBS 교재 들어가면 딱 이렇게 할 거거든. 평상시 수업 시간에 어법 만들어서 고3 돼서 이렇게 계속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10시가 넘었네.